안녕하세요. 청옥쇼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경매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찰하시고 많이 봐주세요. 왜 그래? 아, 그래? 아, 우리 첫 번째 기물은 우리 청자분도 알겠지만은 좀 우리의 청대 보면은 원대, 송대, 뭐 원, 한대도 보면은 고개사, 이게 쉽게 해서 이제 공중우정 고개사라는 것은 연예장에서 보면은 지금 가수 그때 당시는 이런 고개산이 무슨 뭐이 기술을 갖고 뭐 반지를 뭐 이렇게 올릴 수 있고 하는 것은 이제 증조하는 것 같아요. 잘 봐. 유약이 너무 좋아요. 아시다시피 유약 색깔이 아주 좋아요. 이건 우리가 내면 녹청자 우리나라 저기 뭐야. 고려청자분 녹청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장유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목단식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발색이 좋고 특히 이약 발색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동자가 알다시피 참 진짜 요런 애가 어떻게 이런 고개사가 됐나 궁뎅이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 이제 웃음을 주기 위해서 했겠죠. 이제 뭐 가극 같은 거 그때 당시는 이제 워낙 그러니까 뭐 양반 귀족 사이다 보니까 이런 웃음을 주려고 이걸 만든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기물은 제 소개로는 청대 기물 같아요. 보다시피 아주 태투도 진짜 좋고 여기다 예를 들면은 뭐라고 써놔 72, 150 뭐 근데 이건 아무튼 청대 기물 같아요. 민국 초에서 근데 하여튼간에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건 아무튼 간에 없는 건데, 그 동자가, 이 고개사가 아주 그냥 그 진짜 밝은 웃음,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거죠. 이거는 집에다 갖다놔도 기쁨을 주기 때문에 특이하고, 이거는 똑 떨어지는 청대 기물이나 민국 초로 보시면 될 거예요. 청대 기물이 더 깊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간에, 유약이, 이 단지가 유약이 진짜 좋아요. 아주 그냥 유약 색깔이 너무 좋아요. 아시다시피. 사이즈 한번 재가지고 한번 입찰해볼게요. 높이가 32. 밑에 그 지름만 할게 그냥 가로로 해서 지름만 15cm네요. 이건 시작가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콜가 30에 이 낙찰시켜드릴게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거 보기 드문 기물이에요. 이거는 고개사라도 유약조안도 이 청청유식으로 아주 유약 빛깔이 좋아요. 이제 첫 기물인데 한번 갖고 나왔는데 상당한 뭐랄까 이잘 만들었어요. 유약조가 그리고 자체 이 얼굴의 형태 동자 얼굴이 밝아요. 32cm치고도 그렇게 아주 보면은 밝고 이 고개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광대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지금 연예인들이지 연예인들. 예전에 보면은 연예인이 아니라 이제 웃음을 준 거고, 이제 연회장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쇼를 하는 거죠. 쇼. 지금 말로는 그때 당시는 이제 기쁨을 주는 거고, 이제 그 귀족들한테.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만들었다는 것은 이 뭐랄까. 그 도구마다 참잘 만든 것 같아요. 웃음을 주니까. 이거를, 왜 이거를 만들었냐면, 저 그런 귀족들한테 웃음을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어도. 보고 있으라고, 집에서도. 뭐. 비가 오냐 눈이 오냐 이제 방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 이거 보고 즐기라고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때 당시는 이제 귀족 사회다 보니까 뭐 지금이야 워낙 뭐 집에 있으면 뭐 인터넷 뭐 컴퓨터 보고 뭐 핸드폰 보고 뭐 TV 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즐거움 집에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즐기라는 뜻으로 이거 만든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 과시용이죠 과시용. 이제 보고 즐기라는 거니까 한번 보셨다가. 응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웃음네. 진짜 아주 상금 맞고 아주 생뚱맞아요. 아주. 곤지 찍고, 남자애가 곤지 찍고 아주 웃음이 아주 그냥 아주 진짜 낭만적이에요. 아주. 하나 그 싫은 모습이 없어요. 항상 밝은 모습. 아, 진짜. 궁덕이는 이거는 좀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워낙 계급 사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드무니까 지금이랑 워낙 뭐 우리 뭐 해수욕도 가고 뭐 바닷가도 가고 막 수영장도 가면 이런 거는 뭐 흠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웃음을 주려고 한 거예요. 양반들, 귀족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 진짜 상당히 잘 만들었고, 이건 연대도 있고, 확실한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우리 어떤 때는 이게 보도, 봐도 웃음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진짜, 가치가 있어요. 소장의 가치도. 이런 거는. 시작가, 20, 콜가 30에 낙차 시킬게요. 첫 기물이니까. 진품이고, 이거는 진품으로 가셔도 됩니다. 물건은. 응찰자가 없으면 5세고 내릴게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좀 진품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를 어딘가 그래 또 특이한 거. 이거는 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도자기가. 근데, 이거는 진짜 없는 거, 좀 드문 거, 이런 거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유약질이 좋아요. 이 단지가 유약이 참잘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밑에 그 균유식으로 밑에도 균유로 만들어 상당한 공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밑에도 곤육 균유라고 테토도안도 좋고 이렇게 하시고 이거 응찰자분 5세고 내리겠습니다. 하도 우스워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내릴게요. 시청자분들, 이거 하나 할까? 우리가, 이거는 0대0을 갖고 있는데, 항상 이 피부색도 좋고, 우리가 0대 그 도안에 그 야자수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파초가 아니라 야자수 같은 무늬 참잘 그렸어요. 그리고 도안도 1단, 2단, 3단. 그 사이즈 좋고, 이 가락지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높이가 33, 지름이 9cm인데, 상당히 좋아요. 근데 관지는 없어도 윗굽하고 테토하고는 보세요. 잘 보세요. 진짜 좋아요. 기력이. 그리고 특히 이 유약 자체가 너무 잘 그렸어요. 테토도 좋고 구매과장 우리 황실 도안에다가 우리가 그 전지 화염에다가 파초문에다가 여기는 또 전지 화염식으로 고사 감았네요, 전부 다. 상당히 기표기 좋은데, 보셨다가 한번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당초무늬하고, 좀 아주 상당히 기표기 좋아요. 관지는 없어도 이런 거는 우리가 태도 좋고, 요 모양도 요꼭 명대 그 초에, 명초의 모양을 하고, 원말해서 먼 초에 그 기억을 하는 것도 이것도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한번 간에 응찰했으면 감사합니다. 이건 시작가 30만원에서 콜가 40에 낙찰시킬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기물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보셨다가 상당히 좋아요. 유약지들 우리가 보면은 느낌이 와요. 유약이 그 피부적으로 보면은 도자기 자체가 좋고 안 좋고는 느낌이 와요. 눈이 거짓말 시키지 않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이건 상당히 그 테토 또한도 너무 좋아요. 테토가 뭐 인위적으로 간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아주 이 발광이 좋고, 태도 또한도 완전 그 돌덩이처럼 아주 정제가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아. 그리고 밑에 그, 우리하고는 당초문이, 진짜 좋아. 상당한 기품이 있어요. 청아치고도, 유약가장. 도안이 밑에보다 유약가장 꽉 찼는데, 상당한 실력과 그린 것 같아. 그럼. 그리고 이 보세요. 이런 거. 하나의 무늬가 탁이 고유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아하고 예전 청아하고는 벌써 틀려요, 기품이. 왜냐면, 느낌이 그냥 요즘은 이렇게 자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적인 그런 밑바탕이 되는데 요즘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딘가 보면 이게 딱딱한 느낌이에요. 요즘 거는, 도자기 자체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림을 그리거나 분체가 됐든 범람이 됐든 간에 되게 값어치 떨어지고 형편없어.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즘 초등학생 뭐 그런 그림이. 그러니까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렸다고 해도 그런 그림, 뭐 컴퓨터로. 근데 특히 요즘 같은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찍기는 이거는 자체가 피부가 좋지만은 첫째 태토가 좋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너무 잘 그렸고. 이 정도는 진짜 기품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드렸다가 응찰했으면 감사합니다. 이건 시작가 30, 콜가 40에 낙찰시킬게요. 이런 거는 갖고 계셔야지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있지는 많이 않을 거예요, 저게. 많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쳤다가 응찰치기 감사합니다. 괜찮네. 이것도 응찰자가 없으면 다섯 세고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언제 스트리밍을 한 건데, 한번 또 보셨다가, 참 좋아요. 우리가 품체 범람인데 아주 좋아요. 인력도 좋고, 묘금으로 이 순이 그 밑에 있잖아요. 바탕에는 황지식으로 해가지고 잘 그렸어요. 밑에 연판물이고 다 그린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그렸고, 관지는 도돌식으로 해가지고, 아, 진짜 밑도 좋네요. 대청 강인연자라고 써있죠. 연대가 이것도 요즘 물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안에는 송송녹으로 화형소, 그리고 묘금이 알다시피 묵은도 보세요. 금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죠. 약간 붉은빛 나면서 반짝해요. 그러면서 전지 화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룡식으로 들어가 있고, 아주 그냥 그 도안은 우리가 강의 때보다 그 걸륨 때 총 중기 쪽으로 많이 보셨으면 좋고요. 말기하고. 근데 이거는 뭐 그때까지는 안 가고 한 닝북 쪽으로 보시면 편할 거예요. 아무튼 사이즈 한번 재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높이는 12cm. 위에 지름은 15.5. 이것도 시작가 20만원부터 시작해서 한번 응찰해. 시작가 20만원. 아주. 그 황제치고도 아주 이약 그림 또한 다 그린 거예요. 밑에 보도 우리가 그 희문을 다 해가지고 연판물 아주 깔끔하게 그렸고, 화형식으로 우리 묘금으로 화형식으로 또 이렇게 다 그렸어요. 홍성룡에다가 시작가 20만원. 이것도 상당히 그것도 기품이 있는 도자기예요. 시작가 20. 잘 보시고 보세요. 이 어룡으로 보면 딱 입구는 아주 연지용으로서 아주 묘금으로 안에 황지식 묘금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분체식으로 잘 그렸어요. 너무 잘 그렸고, 밑에 어떤 테토도 좋고, 아예 송송녹도 아주 진짜 맑아요. 요즘 나온 게 아니에요. 송송녹이 벌써 색깔이. 소주한사님 20만원 시작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상당히 좋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보셨다가, 이런 도안 우리가 20만원에 못 사요. 요즘에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기물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내가 내는 거지. 그전 내가 만약에 어디서 20만원 사가 내가 팔지도 없어요. 그만큼 이 물건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있었으니까 제가 이거 나온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기물은 갖고 있어도 참 이뻐요. 어디 갖다 놔도 이렇게 화형이다가, 묘금이라는 것은 이 묘금 번호 보세요. 묘금도 진짜 잘 그 붉으스름하게 아주 그냥 예전 묘금이다 보니까 좋아요. 아주 잘 그렸어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아시는데 좋은 거를 갖고 그걸 못 사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소주 한 잔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30만 원을 바라면서 많이 응찰해서, 이거는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는 갖고 계셔도 나중에 1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7,80은 그냥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기물이에요. 없는 기물이니까 그래도 편안한 이런 이 전지화형 보세요. 이렇게 잘 그린 거죠. 확 차게. 아무튼 간에 30만원을 보면서 열을 세고 낙찰을 시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보비김님이란 분께서 25만 찍어주셨는데요. 예. 회원정보가 없어가지고. 보비김은 누구야?
처음 들어오신 분인지 아니면 닉네임을 바꾸신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보비김 우리 그 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아 처음이시면은 우리 등록해주시고 찍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등록을 안 하시면 낙찰을 안 시킵니다. 그렇게 아시고 등록을 했으면 했다고 해주세요. 내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30만원 바라보면서 카드 쓰고 낙찰 시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안 좋았죠, 보비님? 네. 예. 아무튼 죄송하지만 보비님은 응찰을 해서 감사한데요. 원래 등록이 돼야 우리가 낙찰 저기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건 소주 한 잔 있게 낙찰 시킬게요. 이렇게 왜냐면 등록이 돼야 돼요. 등록이 돼야 낙찰을 시키지. 등록이 안 되면 낙찰이 어렵습니다. 뭐야? 아 메시지 취소하셨어. 이상한 사람이네. 왜? 네. 우리가 제가 원래 우리 이런 기물 제가 안 파는 건데 안 내는 건데 한번 보셨다가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다가 한번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도자기가 막 맨 도자기만 쓰는 여기도 도자기 저기도 도자기 참 제가 도자기 박사도 아니고 도자기가 너무 많아. 근데 창고도 아까 꺼내왔는데 왜요? 누구예요? 회원님인데 회원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죠.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건 늦었으면 안타깝습니다. 아 이거는 청아 차우예요. 아주 상당히 좋아요. 보다시피 이거는 청대기물을 맞아요. 제가 보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 쌍관지라고도 난 강인대 거는 안 봐요. 근데 청중기로는 봐요. 청중기에서 말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 굽 있잖아요. 굽이 되게 깊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 좋은 도자기는 굽이 깊다고 하잖아요. 깊으면서도 쏙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파였다고. 데카로 안으로 더 파껴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 직사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한 60도? 90도에서 한 80도. 80도에서 75도 정도 이게 좀 약간의 그 안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성대기물 맞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보시고 차오거든요. 양쪽 차오라는 것은 그때는 하여튼 중국에는 차 문화가 워낙 예전부터 발달했으니까 이거는 뚜껑가장도 아니고 뚜껑또한도 우리가 보면은 참 좋아요. 참 관지가 유약 색깔 좋죠. 근데 유약이 이게 강이때 거를 보지 마시고 청말로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청때 중기에서 말로 왜냐면 강이때하고 옹정때하고 걸륭때는 특히 강의 때하고 옹정 때는 청아가 좀 밝으면서 태도 또한도 되게 그 뻐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막 200색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색깔인데 이거는 강의 때 그걸 보지 마시고 청 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뚜껑 또한도 상당한 보면은 그림 또한 보안 또한 좋아요. 싸운 건지 강의 때 거를 해도 우리가 강의 때 거라도 강의 때 거를 청 말해서 그걸 또 재현하는 게 많다고요. 똑같이 자기 이제 위에 이제 뭐 조상님이고 위에 저 선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참 보세요. 자체가 밑굽도 좋고 아주 그 청아치고도 아주 괜찮아요. 아주 일대인데 저 차오가 아주 좋아요. 보다시피 이런 거는 우리가 시청자분들, 이 국내, 요런, 이 차오 같은 거는요, 우리 국내 그 차 매니아들이 좋아요. 왜냐면 이런 거를 그분들 차를 담았다가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해놓고, 나만, 이제 손님들 오면은, 그래서 청아 좋은 거, 연대 있는 거에서 차를 꺼내주잖아요. 그럼 맛이 더 좋대요, 맛이.
맛이라는 저 뭐야 차를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맛이 틀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 맞으면 뭐 짜고 달고 시고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차 맛이. 그러니까 뭐 내 우리가 차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느낌. 이것도 보면은 하나는 1대니까 하나는 한 사이즈가 한번 재볼게요. 높이가 18cm, 하나는 한 17.5. 그러니까 이게 한 0.5mm가 크고 0.5mm가 작고 우리가 이렇게 육안을 봐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중국의 도자기가 1대라도 있잖아요. 이 틀려요. 이 사이즈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 좀 크다. 여자 같은 경우는 음과 양을 따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차이점을 둔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를 만들지 않고, 무슨 뭐 그림 같으면은 약간 마주보는지, 화조도 같은 것도 마주보는 건데, 이런 거는 상당한, 기품이 있어요. 알다시피 참, 도안도 좋고. 이런 거는 연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이거는 우리 국산, 우리 차, 대한민국, 우리나라 차 문화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시작과 일대를 해가지고, 일대로 60만부터 시작해서 콜값 80만을 낙찰시킬게. 이거는 상당히 이런 조그마하다고 이게 이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왜냐면 드물어요. 일대로 차 있으면은 나중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백만 원도 사갈 물건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해요. 제가 특히 스님도 좋아하고 왜냐면 스님들은 뭐랄까 이제 그 자기 신도들이 오면은 차를 항상 대접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품 있는 것을 자랑도 할겸그 사람들은 낙이 뭡니까 뭐 이런 거나 차라도 맛있는 거 먹고 차 도구도 좋은 거 써가지고 그거로 낙을 끝내야죠. 그리고 부처님한테 불공을 많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 차다운 시작과 1대로 해가지고 60만원, 콜값 80만원이면 그래도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중국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왜냐면, 이 청대 기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도, 육안으로 봐도 그 느껴요. 좋은 거 나쁜 거는, 벌써 내가 항상 굽이 아주 깊다고. 연대도 있고. 싸움 관계는 강인댁으로 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한 말해서 청 중기 밑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민국대도 이거 못 만들어. 왜냐면, 민국대만은 굽을 저렇게 못 만들어. 민국대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시고, 청 말해서 청 중기 밑으로 보시면, 맞을 거예요. 왜냐면 민국 때는 우리가 보면 도자기 만진 분들은 굽도 보고 유약도 보는데, 굽이 암튼 간에 그 청대 거로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니까, 이런 거 보셨다가, 한번 감상 있게 보셨다가, 그리고 일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좋아요. 누가 보면 차 같은 거 일대로 딱 놓고서, 무슨 보이차 아니면 뭐 좋은 차 갖다가 손님도 오면은 대접하면은 기품이 있으니까 특히 또 청하니까 이렇게 아시고 이걸 잘 보셨다가 응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쁘네. 크지도 않고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였구나. 네. 그죠. 참 이쁘네. 중국 사람들 보면은 진짜 끄시네. 이는 차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옛날에 참차 문화에 차도 이렇게 도구를 이렇게 잘 만드니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어찌 보면 청아 도안도 좋고 이 벌써 이 별자리 모양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우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미신을 하늘에 미신을 많이 믿다 보니까 하늘 별자리 같은 거는 많이 그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예전에 명대나 청대나 송대나 보면은 우리가 별자리 같은 것도 이 도자기에 그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고 이런 기물은 상당한 기품이 있고 괜찮은 거니까 아무튼간에 시청자분들 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가 60 이런 거는 갖다 놔도 우리 매장에서 만약에 판다면 제가 한 200에서 300 불러요. 300. 왜냐하면 150만 원씩 해가지고 이런 거는 특히 스님들이 많이 사가요. 스님들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차문화 특히 이 차호 같은 거, 이거 일대로 있는 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예전에, 작년만 해도 스님들이 차 문화를 많이 가져갔는데, 올해는 저기, 뭐야, 신도들이 이제 뭐랄까, 절에 안 가셔서 돈이 없나, 요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다 보니까 신도들도,
절에 가서 좀 불공돈 드리고 많이 해야 하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많이 안 가니까 스님들이 돈이 좀 없나 봐요. 여유가 없으니까 요즘 들었는데 하여튼 작년 같아도 많이 왔는데 제 알기로는 하여튼 스님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거니까 특히 우리나라 그 참문화 하시는 분들도 이런 청화 같은 거는 합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누구한테 선물해줘도 기품 있는 기분이니까 잘 보셨다가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찰자가 없으면 다섯 세고 내릴게요. 이런 기물은 그냥 우리 밑에다 팔아도 300은 받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겠습니다. 아주 이쁘고 유약질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내가 이거를 한번 가져왔는데 이거 필세예요. 잘 보면은 이게 박지예요. 박지. 박지라는 것은 항상 그 중국에 보면 박지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박지에다가 우리가 절만자에다가 이게 꼭 그 불교도 그렇고 이 도자기 그림 뭐 항상 들어가요. 오복이니까 박지인데 필세인데 한번 보세요. 관지는 걸륙면제라고 썼어요. 유약도 좋고 테트도 좋고 필세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 박지가 이 하나의 또롱을 다 한 것 같아요. 유약지는 참 좋죠. 박죠. 그러니까 이게 녹임이 치고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톱 박지에 발톱 다섯 개네요. 그래서 하나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그러니까 복을 갖고 필세를 한 거죠. 필세.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만지도 못하고 아무튼 간에 되게 그 잘 만든 거고 좋아요. 연대도 있고 보다시피 참 좋아요. 뭐 사이즈 한번 재드리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뭐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이즈가 높이가 한 7cm. 여기가 지름이 한 14cm 되네요. 상당한 이품이 있으니까 이거 잘 보셨다가 가져가도 좋아요. 이거는 시작가 20만원부터 시작해서 콜가 30만원에 낙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좋아요. 특히 이 일대가 있었나봐. 왜냐면 이 꼬랑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는 꼬랑지가 이렇게 됐겠죠. 일대가 있으면 누가 일대 있는 분은 한 맞춰두든지. 이것도 흔한 기물은 아니에요. 보셨다가 상당한 유약 색깔 좋고 괜찮아. 필세치고 이런 거 작은 거 모아는 사람들은 갖고 계셔도 좋아요. 손에 딱 닿는 거니까 이 안에도 유약이 좋아요. 보세요. 요 목걸이 보세요. 요렇게 하트 모양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복숭아식으로 모양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또 하나의 고리를 딱 만들었네. 이렇게 보면 참 오늘 참 예술이치고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박지가 이렇게 못생겼나? 잘생겼나? 모르겠네. 아무튼간에 이 박지가 좀 위험성이 있어요. 약간의 위험성이 눈 알부터 시작해서 그 코부터 코는 좀 괜찮아요. 돼지코 같이 생겼는데 디바이 디 머리도 이렇게 도안이 항시 도안식으로 이렇게 잘 그렸어요. 소전사님 이시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모르는 기물가들은 빨리 응찰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가지시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걸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건 아까 지금 뭐랄까 엉뚱하게 그냥 올려가지고 등록반 내면서 올려가지고 달라고만 하고 그러니 미치겠대요. 이거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이거 보면은 진짜 유약 색깔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연대 있으니까 아무튼간에 응찰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응찰 못하면은 도자기 뭐랄까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중국 도자기. 아무튼간에 소주 한잔님 감사합니다. 20만원 아무튼 30만원 보면서 낙찰을 시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참 이런 거 좋은데 20만원 잘 샀습니다. 이거 조금만도 아주 유약지 특이하고 아주 좋아요. 이거 꼭 이게 지금 제가 이거는 보다시피 우리가 보면은 이건 하나의 그 장경병이라고 단병이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상당한 도자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흔한 도자기가 아니고
이거는 노태식으로 여기 유약을 안 발랐어요. 유약을 안 바르고 우리가 그 권룡 때 보면 이태두 마리 있잖아요. 화조도 원앙식으로 봉작새, 공작새라고 그러죠. 공작새. 그리고 하나 있고 화조도가 이게 들어가서 딱 있고 우리가 파초문식으로 노태로 유약을 안 바른 거. 청남유에다가 유약을 이렇게 안 바른 거.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장유식으로 바른 거죠. 그러니까 아예 유약을 안 바른 게 아니라 장유로 바르고 상당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 판게 아니라 붙인 것도 아니고 내가 봐도 이 도자기 자체를 해가지고 이 은각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각식으로 참 양각식으로 은각이 아니라 양각식으로 만든 위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항실도관식으로 만들었고 아주 상당한 기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붙였다가 그리고 이게 청남유에다가 간지는 대청 이것도 권륭연제로 우리가 이거 우리 은각식으로 이게 팠네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찍은 게 아니라 판거 같아요. 판 거. 찍은 게 아니라 팠어요. 다. 팠고 아주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아주 태투도 좋고.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나온 건 아닐 거예요. 이거 왜냐면 흔한 도자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얘기하는데 너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흔한 게 아니니까 잘 보셨다가 응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약 자체도 청남치고도 아주 괜찮아요. 위에도 안에도 괜찮고 아주 그냥 사이즈도 그냥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높이가 31cm, 지름이 3cm네요. 요거는 시작가 25만 원부터 시작해서 콜가 40만 원에 낙찰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노태치고도 너무 좋아요. 이 가격을 해보면 보세요. 이거 이런 각이잖아요. 우리 흔한 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한 각을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뭐 어설픈 사람이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목단 여기 또한도 목단이 상당히 그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상당히 있어요. 진짜 보면 목단 꽃이 그 양각으로 한 것이 노태를 바르고 그래서 여기도 짠 맨질맨질해요. 왜냐면 유약을 발랐어요. 이것도 유약을 발라가지고 맨질맨질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우리가 보면은 그 공작새 있잖아요. 머리에 뭐 나가지고 이 공작새 한 쌍이 우리가 보면은 권룡 때, 옹정 때그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새, 공작새. 하나의 그 도안에 들어갔는데, 잘 보셨다. 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이런 거는 좋은 도자기인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뭐 엄청나게 크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 노태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깊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갖고 나왔더라도 이 경매를 하다 보면은 저도 우연치 않게 갖고 나와요. 왜냐면 만약에 매장 같은 경우는 저도 밑에 1층 매장, 2층도 매장 있는데 어쨌든 손님은 저는 싸게 안 받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가격이 막 찍으면 내가 팔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어떤 때는 내놓고도 팔고서 손해를 많이 봐요. 왜냐면 아이고 내가 잘못 팔았다며 팔고 나서도.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래요. 어떤 집이고 안에 물건이 많은 집에서는 경매를 하면 많이 시청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것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또 급하다 보면은 내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선덕 같은 거는 진짜 상당히 그럼 내가 2, 300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어제 내가 뭐든 7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도 붙을 때는 아이고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해. 왜냐면 그걸 내가 알면서도 그걸 우리가 만약에 밑에 매장 같으면 무조건 300 이상은 받거든요. 300 이상 쓰는데 근데 이 경매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급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해서 경매할 때는 싸게 나올 때는 괜찮은 기물 같은 거는 갖고 가셔도 괜찮은 거라면 그런 거는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내 동국도자기를 사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도자기를 사시라고 만약에 돈이 가치가 안 나가는 것은 살 필요가 없다고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것도 잘 유심 있게 듣고 항상 그거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셨다가 이건 진짜 괜찮아요. 노태치고도 상당한 기품이 있는 도자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응찰짝 없으면 이것도 다섯 세고 내릴게요. 이런 거는 소장사님 25만 시작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살았어요. 이거 나도 지금 내놓고도 지금 얼른 내리려고 했는데 우리 소주 한자님이 지금 사는 참 소주 한자님이 깊이가 있으셔. 이거 진짜 보면은 요런 그림은 아무나 못 그려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상당한 이거 발력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쉽게 돈을 벌수 있고 쉽게 물건을 좋은 거를 구입하는데 몰라서 못 구입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목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각을 하잖아요. 이거 손으로 다 각했거든. 이런 각은요, 민국 때도 웬만한 주산파로 이상 아니면 힘들어요. 이렇게 각을 만든다니까. 그런 것만 보셔도 우리가 도자기를 좋은 거로 구입할 수 있고, 높낮이, 그리고 이 사이즈가 이거 아까 지금 몇 센치라고 했죠? 31cm. 31cm 치고도 상당 깊이가 있어요. 두창 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알기로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아, 몇년 전부터 또안 나왔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나왔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는 연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노트에서 엄청나게 유광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연대가 있는데, 나도 그래서 얼른 집어 넣으려고 했더니, 우리 소주 한 잔이 바로 또 낙찰, 저기, 찍어서. 아무튼간에, 40만 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많이 참석해가지고 이거 구입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응찰해주시고요. 낙찰을 시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소자명님께 낙찰을 시키겠습니다. 아이고, 잘 사셨네. 이거 진짜 상당히 무겁네요. 무겁고 아주 단단해요. 이게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잘 사셨네요. 이거 진짜. 무겁지가 참 무겁고, 자, 좋은데 하셨네. 잘 구입하셨습니다. 아까 스트리밍은 내가 이거 펴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거 스트리밍을 가져왔지만은, 이게는, 관여로 보시면 돼요, 관여. 왜 관여로 보냐면, 우리가 이병 같은 거는 모방도 많이 하지만은 특히 이런 세숫대야. 우리나라 그러면 세숫대야, 세숫대. 닦는 거, 세수. 그러니까 세숫대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동으로 된 거, 우리나라도 있잖아, 이런 거. 동으로 된 거. 선덕대는 깊이 있고, 성대는 이렇게 넓어요. 우리가 보면 세숫대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보면, 내가 보여드리려면은, 이거 왜 스트리밍 했냐면, 이건 관유예요, 관유. 왜냐면, 목숨 숫자에다가 보면은, 이게 1류, 떨어진 게 없어요, 떨어진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딱 하고. 이거는 제가 아까 참고해서 끊어왔는데, 이거는 이게 이 줄이 있잖아요. 바둑판 같이 어떻게 이게 줄도, 그때 줄잘 있었나 모르지만은, 흐림을 이렇게 잘 그렸어요. 하나의 포인트를 딱 찍고, 그리고 이 도안이 보면은 특히 이 묘금을 보세요. 아까 묘금도 몇개 펴줬지만은, 항상 이 좋은 도자기는 이 묘금이 색깔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울긋불긋 탄게 좋은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 그 화학금 묘금으로 그런 거는 100개를 가져도 소용없는데, 특히 이 울긋불긋한 그 묘금을 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진품, 가품을 따지면은 진품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우리가 시청자들, 중국에서 이거는 가품을 못 만드는 건 이유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가품을 만들어서 큰 인기는 없어요. 왜? 세숫대야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주병, 화병, 참, 이렇게 세워놓는 병 같은 거는 중국에서도 저기, 방을 많이 만드는데, 왜 이거는 세숫대야 같은 방을 안 만드냐면, 그만큼 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는, 이렇게 만든다면, 이건 귀조가 아니면은, 궁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고, 일반 서민들은 그냥, 그, 뭐, 조금, 그, 팍이죠. 팍 같은 거, 아니면 무슨 나무로 이렇게 파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관료로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기품도 있고. 그러니까 이 투체인데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겠지만은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기본적으로 가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보여드렸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 하나를 갖고 계시던 뭐두 개를 갖고 그냥 10개를 갖고 100개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진정한 소장가지. 예를 들면은 거지 같은 그 물건 막 그냥 수두룩하게 가져가지고 물건 같지도 않은 걸 누가 보면은 이런 거는 10개고 100개고 다 저는 사고 싶어요. 근데 있어야 사죠. 없어요, 물건이. 근데 물건도 거지 같은 거 물건 사가지고 그거 자랑해가지고 스트리밍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한심해서 요즘은 제가 관육급을 제가 이제 비워드리는데 이 관육급이라는 것은 벌써 이쁨이 틀, 남들이 눈이 틀려요. 사람은 눈은 거짓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좋은 거는 자꾸 가게 됐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어디 싸구려 같은 거 보면 짜장면 먹느니 아, 어디 가서 진짜 근사하게 먹으면 그게 나중에 오래 남는다고요. 그만큼 사람은 자꾸 좋은 거를 보고 왜 관직을 가지려고 하는데 관직하고
권력을 갖다 보면은 돈도 자동으로 오니까 관직 권력을 갖는 거. 그래,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고 싶고, 장관 되고 싶고, 대통령 되고 싶은 거. 똑같은 거예요. 도자기도 섭치부터 시작하다가 중치, 중치부터 대치, 그 다음에 나오면 관육국을 만지는 거예요. 최고로. 그러니까 우리 시호장가들도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집에 이게 많진 않지만 이런 거 비슷하게 한두 개 있으면은 꼭 간직해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거는 우리가 천문학 때는 무조건 투자 같은 중국에서 10억이 넘어요. 10억이라는 것은, 500만 위안인데, 500만 위안이나 1000만 위안도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왜 이거를 방해 많이 하냐면, 이거는 흔한 세수대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화병 같은 거는 중국에서 방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특히 태토, 이거 보세요. 간지도 좋지만, 이거 잘 보셨다가, 이런 거, 혹시라도, 주의했으면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거는 하나 갖고 계시면은, 소장가 분들은 상당한, 실력도 좋지만은, 그, 자랑될 수 있잖아요.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가치가 꽤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근데 이게 단지 세수대야라 그렇지, 이게 막 화병 같으면 어때? 그 세수대로 집에다 놓을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박물관 같이다 놓아야 돼요. 네. 이거는 집에다 세수대를 놓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은 안 받는 게. 그래서 진품 같은 것도 우리가 중국 도자기 만질 때도 우리가 뭐 다왕 같은 거, 흔한 거는 많이 만들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하고 필세 같은 것도, 옛날 같은 거는 큰 거 같은 거, 서당 필세 같은 거는 거의 방이 없어요. 진품이 많지. 그리고 특히 그 우리가 생활용구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화통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런 거는 진품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방을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을 해서 의미가 있는 것들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방을 안고 이런 거는 진짜 상당한 기품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진정한 소장가가 되니까 그런 거 가지라고 내가 보여드리는 거고, 스트리밍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 도자기는 끝도 없지만은 앞으로는 이 좋은 도자기 하나 갖고 계시면은 평생 뭐랄까 뭐 안 팔고 안 팔고 떠나서 갖고 있으면 많이 든든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뭐 어디 무슨 사물차로 가져갈 것도 없고 내가 손으로 이게 박스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거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는 제가 이거 갖고 아까 스트리밍을 했다면 상당한, 이런 거는 관용급이니까, 투째치 관용급은 벌써 깊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유약이 걸룡대 거니까, 걸룡대 보아도 이렇게 유약이 참 발색 좋죠. 발색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보면 상상을 초월하죠. 진짜 이렇게. 이런 거는 진품이고, 우리가 봐도, 관용이니까 꼭 이런 거 갖고 계시도록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중개서 다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판다면 여기서 한 2, 3억에. 2, 3억.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소장가 오면 2, 3억에 팔아요. 제가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내가 그랬잖아요. 항상 소더기 같은 거 그런 누가 얘기해 주면 그런 거 믿지 말고, 만약에 뭐 5억에 10억에 팔면 좋죠. 더 받으면. 근데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장가들 오면은 한 2, 3억에 팔아도 괜찮다 이거죠.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걸 아시면서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건 뭐 살 사람도 없지만은, 제가 보여드린 것은 공부 차원에서 보여드린,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은 제가 관용급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꾸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라서 그래요. 맨날 그 섭취 가져봐야 돈도 안 되는 거. 그 섭취도 저희도 많아요. 그러니까 섭취는 중국 사람도 오면은 그 장사꾼들은 안 가져가요. 일반인들. 중국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 관광객들 오면은 다시 그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싶어, 제 마음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꾸 이런 좋은 도자기를 자꾸 감상해 주면은 항상 좋은 도자기를 만날 수 있고, 좋은 도자기, 눈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요즘 초점, 그리고 깜깜한 데는 사지 마세요. 내가 봐도 깜깜한 거 스트림 같은 데 하는 거면은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자기 물건이. 자기들이 물건이 자기 있으면 이 밝은 데에서 정확하게 비워줘야지, 깜깜한 데서 비워주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면 직접 가서 사세요, 그 집 가서. 집 가서 직접 가서 사서 구입하시면은 더 오히려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만약에 껌껌한 데가 왔다 보면은 우리가 경매는 아무리 선수도 프로도 어려워요. 진짜.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구입을 하시게 되면 껌껌한 데라도 그럼 직접 가셔서 보시고 만져보시고 해가지고 구입하시는 것이 한결 손해 안 보고 우리 시청자나 매니아분들이나 이득을 남을 거예요. 뭐든지 간에 내가 무슨 구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똑똑해지려고 공부하는 거고, 내가 왜 도자기 삽니까? 미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득을 남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남는 걸 사라 이거죠. 나중에 5년을 갔든 1년을 갔든, 만약에 그 떨어지는 거는 구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어떤 거지, 부동산이 됐건 뭐든 간에 다 올라가는 걸, 떨어지는 걸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생각하면, 도자기를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도자기 구입을 했어도, 내가 이거 샀으면 흔하지 않고 올라가겠다. 내려간 것 같으면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발 닦고 TV 보고 그냥 주무시는 게 낫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마음 놓고 하면은 손해 안 보시고 앞으로 좋은 도자기 만날 거예요. 항상 도자기는 그런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사가지고 손해 안 본다면은 나중에 좋은 도자기도 만나지만 더욱더 도자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청자분들도 항상 차근차근 좀 신중하게 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 김으로 그런 가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전화 무지 왔어요. 이거 달라고. 이거 물어 가격문이 오늘도 한 30통 전화 30통. 이거 얼마냐고. 얼마예요? 중국 사람도 얼마예요? 그런 사람도 왔고. 그런데 제가 가격 있잖아요. 50억이라고 했어요. 일부러. 아주 짜증나서. 그러니까 제가 안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좋은 거 있으면 전화 무지 오고 타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다 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도자기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돈이 사람이 따라오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돈을 못 벌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돈이 자동으로 오니까 항상 마음을 즐겁게 먹고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렸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참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는 일본 네, 중국에서 일본을 수출했던 거예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했던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일본을 수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석은 중국 참 잘 만들었어요. 보석이 보석.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동치 때 특히 동치 총말 때 보면은 이런 그 반 화형식으로 해가지고 과슬기 뭐 아니 그게 무슨 과자 같은 거 먹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된 거 동치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동치 한풍 광서 가경 때 이런 모양 이런 턱이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한 건데 상당히 보세요. 이것도 기품이 있어요. 아주 그냥 인물도에 아주 사람 인물도에도 아 이 보세요. 이 기품 너무 좋아요. 보석이 보석. 하나 또 요금 자체도 잘 그렸지만 전체적으로 완전 그 요금 자체가 뿐이 아니라 다 그냥 천연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거를 그리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 그리려고 한번 해가지고 한번 시청자분들 마음에 맞나 한번 또 보셨다가 잘해주시고 아 높이가 11cm 우리의 마름모로 지름이 18.5요. 이거는 우리가 시청자분들 이건 절대로 싼 도자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만든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노상 같은 데 파는 기물도 아니고 이런 거는 관지는 없지만은 일본을 수출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거는 상당한 그래도 갖고 있으면은 상당한 기품이 있어요. 이거 물건 자체가 너무 좋고 자체가 진짜 하나의 화형식으로 해가지고도 여기다 뭐를 넣고 무슨 뭐 과일을 안 넣더라도 무슨 뭐 다과 같은 거 과자 같은 것 이런 그런 과자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 마시면서 그런 거 먹으면서 담소로 나눠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상당한 기품이 있으니까 이거 시작가 30만원 부터 콜가 50만원에 낙찰시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해서 일본 거라도 일본을 수출했다가 됐잖아요. 도자기가 허비 보면 안 돼. 일본 것도 나름대로 비싼 것만 이렇게 일본을 수출해 이렇게 들어가니 일본 사람들이 난리 날 거야 오면은 이런 거는 보다시피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완전 금덩어리에다가 뭐랄까 이건 완전 무슨 뭐 금 알갱이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품을 가지고 만든 거죠. 참 좋네. 이런 것도 저도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면 내가 갖다 주는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갖다 줘도 욕만 먹어서 잔소리해서 내가 안 갖다 주는데 진짜 이런 거는 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거 봐도
기분이 부자 같은 느낌. 예? 부자 같은 느낌. 그렇게 들을 거예요. 상당히 좋아요. 진짜 좋네요. 여자 쪽도 그렇고 양쪽으로 아주 그냥 기품이 좋아.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다가 나중에 선물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 도자기가 그 연대가 있어. 이건 연대 요즘 나온 게 아니야. 무조건 100한 50년 된 거예요. 이 도자기 우리가 보면은 테토를 보잖아요. 무조건 100년이 넘은 건 사실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만들 요즘 만들면은 내가 알기로는 못 만들어요. 자체를. 이렇게 그림도 못 그리고. 청하다. 보면은 무슨 알축을 해가지고 묘금을 해가지고 다 금덩어리로 그리는 거야. 금덩어리로. 그러니까 대단하죠. 인물도 안다 좋고. 진짜. 이건 하나의 반치고도 너무 좋은 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싶은 데를 가져야지. 이거 뭐 억지로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상당히 좋아요. 이거 보면 상당히 좋고 상당히 아주 가치가 있고 진짜 묘금 전부 다 묘금식으로 다 그리는 거고 그리고 두께도 되게 두껍고 무겁고 테토가니까 항상 옛날 거는 이렇게 볼처럼 딱딱해요. 딱딱해. 진짜 딱딱해. 이거는 응짜짜가 없으면 다섯 세고 내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갖다 놔도 이거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소전사님 30만 이거 뭐다? 이 묘금이 보세요. 이 묘금은 이 묘금이 꽃도 묘금으로 다 그렸어. 이 밑에까지 이렇게 일부 수출하는데 이런 거는 보석이라고 생각해. 묘금을 아니 금떨이가 얼마나 많았나? 이렇게 금을 많이 사용하면요, 이 도자기가 황실 쪽으로 가자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일본으로 수출했던 거는 그러니까 일본으로 수출해도 이런 거는 엄청난 뭐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무튼 이 좋은 도자기를 어떨 때 모르고서 이게 지나가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참잘 만들었어요. 누가 아니 진짜 어느 사람들 어디 무슨 뭐국 어디 뭐 진짜 관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포장 잘해가지고 이거 선물해도 좋을 거예요. 이런 거는 부잣집이서 어울려요. 절대로. 뭐, 집 있잖아요. 어설픈 집에서는 갖다놔도 이것만 빛나지, 부잣집에다 갖다 놓으면 더 어울려요. 왜냐면 다들 이쁜 것들만 많아서. 같이 갖다 놓으면 같이 조화가 돼가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좋은 기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좋은 거를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소주 한잔님. 뭐야, 이건. 상주홍은. 홍상주님 등록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부종 씨. 아이고. 아, 소주 한 잔님도 30만 감사하고, 상조원님도 35에 감사하는데, 상당히 깊은 거 아시네. 이런 거는 진짜 100년 넘은 건 확실합니다. 150년 됐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궁에서 안 만들면 못 만들, 이게 다 금이에요, 금. 금이고, 이거는 유럽풍. 유럽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뭐야, 영국 아니면 뭐, 독일이죠. 아, 독일 그 도자기 유명한 도자기 뭐죠? 옛날부터 그런 거를 또 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참 닮은 다 금덩어리 만들었어요. 아무튼 홍삼주님도 감사하고 소자님도 감사하고 이거는 아무튼 간에 감사하고요. 50만 원을 바라보면서 막차를 시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머, 이 진짜 상주 홍님께서 좋은 거 사셨네. 이건 진짜 우리가 100만 원 팔수 되는 건데, 이런 건 바깥에서도. 아무튼 감사합니다. 낙찰 시키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마이센 도자기 밑에는 마이센 그런 거를 만들었으니까 상당한 유럽풍하고, 중국풍하고 일본풍하고 같이 섞어버린 거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도자기가. 진짜 이런 거는 모든 것이 금이고, 하나의 금은 그림을 다 그렸어요. 목당 같은 것도.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분이 마이센 얘기인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마이센 아니, 얘기예요. 마이센은 세상 만물 지킴이님이 보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똑똑하신 분들 많아. 아무튼 간에 감사하고. 아무튼 상종께 감사하고 우리 저기 소자녀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낙찰해서 아무튼 간에 선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금액에서 판수니까 그렇게 아시고 낙찰시키겠습니다. 상종님께.
아이고, 이거 좋은 거 사줬네. 아이고, 누구야? 어느 분이야? 이거 띵동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보시고. 잠깐 죄송합니다. 밑에 내려갔다 감상 좀 해주세요. 어?
다 가셨나? 어우, 죄송합니다. 이게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우리 차운데 우리 이거 가격연대인데 아주 차도 이거 좋아요. 연주용에다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서울치고도 특히 뚜껑이 뚜껑 보세요. 아주 막죠. 진짜 이게 좋은 도자기는 도자기가 아니라 보석이에요. 유약만 치려도 이렇게 이뻐요. 그래서 중국 도자기가 저도 그거에서 빠진 거예요.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이 유약만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뚜껑 보세요. 이 얼마나 청화에다가 맑은데다가 얼마나 잘 만들어요. 참 진짜 아무튼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 이 도자기가 뭐가 좋은 거는 느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깔끔한 느낌, 깨끗한 느낌, 차운데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진짜 도자기도 차우치거든. 딱 좋아. 안에 이렇게 보면 너무 집에 이런 거 가도 느끼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잣집에 같은 데 가면은 도자기도 중한 맛이 있어서 더 어울린다고. 예, 보면 시청자분들 보시면 차 한번 사이즈 높이가 25 지름이 14.5 이거 상당한 도자기 괜찮네. 이거는 우리가 진짜 그림 좋네. 이거는 시작가 70에서 콜가 100만원에 우리가 낙찰시킬게요. 시작가 70, 콜가 100. 이 상황, 이 뚜껑만 해도, 이 차후치고도 이거는 아무나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안에 보면 차가 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누린기가 있어요. 일부러 된 게 아니라. 이 누린기가 약간에 있어요. 차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안에는 유약이 두껍지가 않아요. 안에는 유약이 두껍지가 않아요. 차오르니까 이게 찬물. 그래서 이 고급 도자기 같은 거는 명품 같은 거는 아무나 사용 못했다는 거예요. 귀족. 보세요. 이 뚜껑. 나 뚜껑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테토 좋고. 같은 제작이면서도 테토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참. 진짜 이런 도자기 이것 때문에 저도 이게 빠져들었다가 중국 도자기에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관지도 관지 아까 비워드렸죠. 저는 황관지 썼는데, 이거는 청말로 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테토 보세요. 테토.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돌처럼 진짜 좋아요. 너무 청아도 유약도 좋고, 이거는 시작가 70, 콜가 되게 낙찰시킬게요. 진짜 이런 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보셨다가 이거 관심 있게 보셨다가 나중에 가셔도 참 이게 도자기 같잖아요. 깔끔한 느낌. 어딘가면 정갈했고 우리 반찬도 주저분하게 막 여러 가지 넣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갈 있게 뭐 먹는 사람도 먹음직스럽고 이게 보면서도 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도자기가 됐건 무슨 기무 됐건 진짜 좋은 거는 따로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시시오 바로 응찰자가 없으면 바로 내릴게. 이런 거는 내리는 거 나이 왔자 팔아도 손해예요. 저도 사올 수가 100만 원도 못 사요. 이런 거 우리 시청자분들 그걸 아시고 항상 좋은 도자기는 앞으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는 관주권 좋은 거는 레시피 다섯 세고 내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청아를 진짜 이거는 강의 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림을 봐도 한번 그림 보세요. 강의 때 거라고 참 그림 좋죠. 하나의 낚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비가 근데 이 아쉽게도 이게 관우급 만약 이런 그 도안이고 이런 그 청아를 그렸던 관우급 맞는데 이거는 이 내가 알기로는 이 절에 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그때 문헌에도 그렇지만 중국 그 항산하는 사람들이 도자기 아시는 분들 중국 그 청대관에 명대고 송대관 했잖아요. 관지가 없는 거는 예를 들면 그 불교 문화가 워낙 그 강했다 보니까 그런 그 종교 시대에 그 바쳤대요. 도자기 구간에 부처님에서 공납을 하는 거죠. 도자기가 됐건 무슨 여러 가지 뭐
뭐 무슨 곡물이 됐고 여러 가지인데 도자기도 그 중에 들어가니까 관지를 안 썼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건 관육급이에요. 근데 관지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지금 보면 그림을 보세요. 이거는 공모 차원에서도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것은 시청자도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게 그림이 막 빡빡하게 그린 것도 있지만은 여백 없이 이렇게 단조로의 글로도 어디 깊이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깊이가 너무 좋은 거. 깊이가 진짜 상당한 그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쌍원 이제다 여기다 또 시문도 다 넣었어요. 뭐라고 썼는데 이거를 보면은 절 쪽으로 이게 늘어난 거죠. 절, 절. 에? 누구한테 낫나 했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주 그림이 낭만하고 단지 아쉬운 자 유가 조금 있어요. 유가. 유가 욕까지 유가 이거 내가 부딪혀가지고 아 내가 속상해 죽었어요. 유가 부부가 유가 밑에 들어가는 욕과 여기까지 유가 여기가 살짝 아 보일락 말락 그러니까 카메라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육안을 봐도 이렇게 밝은 데서 보면 보이는데 그 정도예요. 유가 유가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 내가 부딪히는 바람에 그러니까 도자기도 어떨 때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조심하게 한다고 해도 부딪히다 보면 이렇게 좋은 도자기도 이렇게 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저렴하게 시작했다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은 가져가세요. 이거는 그래서 육아 요밖에 있어도 진짜 상당한 이건 저기예요. 보통 도자기 관육급이에요. 이건 이렇게 그 유약에다가 이렇게 그 도자기를 만든 거는 보통 청화가 예를 들면 딱딱 여백 없이 그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잘 그리는 것 있잖아요. 기품 있게 그리는 것은 우리가 잘 보셨다가 이 시문하고 할 줄 알면은 나중에 가치가 있는 거니까 한번 좀 보셨다가 응찰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높이가 9cm, 지름이 18cm. 이건 시작가 30부터 시작해서 콜가 40에 이거 낙찰시킬게. 이거 내가 유가 있어. 이거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넘게 팔았는데 사실 유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2,300에 팔았어요. 근데 내가 유가 있어가지고 비쳤는데 하나 깨지고 요거 유만 띵 해가지고 그 요가장만 간 거니까 그러니까 내려간 것도 아니고 요가장만 간 거 유가 요가장. 근데 한 4cm 정도 갔어요. 아까워 죽었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내가 명품을 교죽했는데 이거 집에서 꺼내는 바람에 아이고 그냥 내가 이거 만약에 중 이거 이런 도자기는 입품 있는 사람은 한 300은 받아요. 진짜 이런 명품은 우리가 관지가 없어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장사하면 이렇게 깔 좋고 하는 것은 300 받아요. 너무 좋잖아요. 깔이 좋고 상태가 너무 좋아요. 퍼펙트인데 제가 해놓은 바람에 300이나 200이 떨어갔어요. 여기 유가 찍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거 아셨다고 관심 있는 분은 시작가 30이니까 가져도 괜찮아요. 이거는 유약도 좋고 이거는 진짜 반칙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림이 장난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문자 왔으면 받아 쓰고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여주는 것만 해도 좋고 내가 그냥 갖고 있다가 감당해놓고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너무 이거는 저도 이거 상당한 금액을 주고 샀는데 그때 저도 이거 너무 그림이 좋아가지고 그림이 진짜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보통 필력 가지고 그릴 수가 없어요. 이런 그림은 상당히 좋죠. 시청자분들 또 그렇게 아시고 이 그림이란 것은요 우리가 보면은 여백 없이 꽉 찬 것도 있지만 여백 없이 이렇게 득 그린 것도 우리가 이우한처럼 점 하나 찍은 것도 그때도 유행인 거예요. 그때도 너무 여백 없이 그린 것도 좋지만은 이것처럼 그림이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것이 있는 이거는 이제 절 같은데 누구한테 봉양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내가 알기로 청 촉이요. 왜냐면 청 말도 아니에요. 왜냐면 굽도 약간 항상 굽이로 키지만은 이 뭐랄까 색상이나 유약이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청 초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너무 좋아요 유약. 그러니까 상당한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자기는 뭐랄까. 내가 유가 있어서 내가 조금 유가 있으면 있어서 내가 이거 지금 30만 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300만 이런 왕 같은 거는 상당한 가격이 나가요. 중국에서도 관지가 없어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흔한 도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림 그죠? 진짜 소나무 하나 노송이 밑에서 한가롭게 그냥 낚시하는 그 선비 보세요. 이렇게 일을 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밥만 먹고 사나 봐요. 낚시만 하고 진짜 잘 그려. 아무튼 간에 음차서 다섯 세고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을 내리고 내가 또 오늘 특이한 거 하나 또 이거는 이게 이거 차오인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 이 유약 색깔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참 이것도 유약 있잖아요. 상당한 유약이 요변식으로 이건데 우리가 균유 같은 거 홍유반 같은데 이거는 뭐라 할까 저도 사실은 이 이름을 모르겠네. 그냥 한 백유에다가 오금유식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금유식이죠. 지금 딱 우리가 흔히 지금 말로 블랙 검정으로 넣은 거 쓰고 요변식으로 만든 거예요. 불로 감아해 가지고. 근데 이 태토하고 이 보세요. 관제하고 너무 좋아요. 차우치고. 대초 옹정연제라고 썼는데 보세요. 대초 옹정 썼는데 이 깊이가 있고 이 특히 굽이 되게 굽이 깊으면 그 좋은 도자기라고. 굽이 있잖아요. 이렇게 걸려요. 걸려.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려요. 걸려. 이렇게. 태토도 완전 진짜 좋은 거 쓰고 관제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요변인데 안에도 이렇게 돼 있고 참 시원해요. 안에 들어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삼미강이도 이렇게 생기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삼미강이 생기네. 그러니까 도자기가 상당한 깊이가 있고 좋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한번 내가 한번 들어갔고요. 높이가 10.5, 기름이 10.5, 10.5, 10.5, 높이 10.5, 요 기름도 10.5네. 상당한 뭐가 있나 의미가 있나 똑같네. 아무튼간에 관제도 보세요. 유약 그런 요변 유약이 아니라 그것도 시유로 해가지고 착하게 썼어요. 이렇게 유약을 발라가지고 진짜 관제도 참 좋아요. 관제 이렇게 관제 잘 나온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태토 또한도 좋고 요변이 생기고 이거 시작가 30만 원부터 시작 콜가 50만 원 낙찰시켜 이런 거는 우리가 적다고 약 보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항상 보면은 이런 도자기가 가치가 있고 나중에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지만 너무 큰 것도 좋겠죠. 근데 이런 조그만 도자기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유에다가 이런 그 요변식을 쓴다는 게 우리가 홍유 유변, 균유 유변은 많이 봤지만 이거 백유에다가 오금류 유변으로서 이거 친 거는 흑유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진짜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보고 그래도 상당히 보면은 색깔이 이뻐요.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유변치고도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도자기가 많고, 그러니까 땅덩어리 너무 크고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이거 현대자, 현대 거 아니에요. 현대 거로 볼 수만 없어요. 진짜. 제가 여기 보면 이 구비니 보니 연대가 있어요. 시청자도 보셨다가. 이런 거, 제가도 이거는,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은 데서 한 점인가 있을 거예요. 진짜. 한 점. 저도 예전에 한 점인가 이거 샀어요. 그 이후로는 시청자분들 이거 많이 보셨던 분들 한번 보세요. 있나? 조그만 거. 10.5, 10.5. 아주 그래 사이즈도 크지도 않고. 이건 보통 기분은 아닌데, 아무튼 간에 이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보기만 하시고, 나중에 혹시 감상해 주세요. 이런 거 도자기가 참 요변치고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것도 있구나. 나도 근데, 요즘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연대에 있어요. 그 좋은 도자기 깊이가 있고, 저도 그건 압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작가 30, 콜가 50인데, 응찰장 없으면 다섯 세고 빨리 내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거는 팔아도 손해. 이런 건 다 못 사요. 못 싸요, 못 싸. 이거 많은데. 아유, 백동장 멋있게 한번 불리고 해보자. 참 좋죠. 이 기물도 상당한 깊이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뒤에 구분 강의 쌍마디로 너 강의 때로 보지 마시고 청말해서 민국초로 보셔도 돼요. 이거는 왜냐면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왜 민국초에서 청말로 청대에서 민국초로 보냐면은 우리가 강의 때 유약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막지만은 강의 때 유리질이 좀 많아요. 그 도자기가 유리질이. 근데 이거는 유리질이 그렇게 강의 때 같지가 않아서 제가 청말로 해서 민국으로 보는 거예요. 유약은 막지가 않아서 유리질. 근데도 상당히 잘 그렸어요. 영희문이 아주 그냥 동자, 무슨 동자라고. 우리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동자. 근데 중국말로는 영희문이라 하는데, 아, 동자로 가든 뭐,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 도자기가 이렇게, 이거로 영희문, 동자가 들어갔으면 난리 나요. 청자가 됐건, 백자가 됐건, 난리 난다고. 왜냐면 제가, 옛날에 무슨, 누구한테, 청자, 동자 있는 거 하나 들어간 것을, 두 개 들어간 것을, 완이죠, 완. 완의 청자를, 그것도 유가 있는 걸, 그거를 예전에 한 내가 좀 주고 샀는데, 나중에 그 가격이 한 3배가 달라고, 3배. 3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에 샀으면 600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나라 도자기도 희소성이 있으면 파는 거예요. 그만큼. 도자기가. 도자기가 됐건, 뭐가 기물이 됐건 거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항상 좋은 기물, 특이하고 괜찮은 기물은 좋은, 가치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건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높이가 30cm, 지름이 14.5.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거는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겠지만은 진짜 이런 거는 앞으로는 100만 원 줘도 못 사요. 우리가 시작가 내가 80만 원이고 콜가는 150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100만 원 줘도 못 사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작가 80에 콜가 150.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맑고 도자기가 각이 딱 되잖아요. 앞에도 이렇게 각이 아주 깔끔하게 되고, 하여튼 깔끔하고, 도자기 이런 거는요, 질리지가 않아요, 청아는. 이렇게 아주 참 좋죠. 그러니까 토테토, 사람의 그 동자의 모양 다 틀려요. 백동자라고 하죠, 백동자. 백사람이 이게 그리고 백사람이 노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게 중국의 청때 보면 백동자가 많아요. 우리가 신덕딱지에도 있고, 강의 때도 있고, 백동자가 많아요. 그렇게 아시고, 오는 가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보셨다가, 아, 이런 기분 앞으로는, 진짜 쥐예요. 시청자분도 갖고 계시면은 꼭꼭 소지하세요. 나중에 가치가 되니까. 크지도 않고, 30cm에서 뭐 이런 게면은 집에도 갖다 놔도 무난해요. 너무 큰 건 집에 같은데, 뭐,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요런 거는 항상 어디 뭐 장식장 갖다 놔둬도 되고, 어디 저도 항상 맑고 재밌어요. 항상 어린이들하고 노는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걸 보시면 젊었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그 옛 추억도 생각, 동심의 세계도 생각나는 거니까 항상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 왜 동자 같은 거를 왜 그러냐면은, 어린 모습, 영희문을 왜 그렸냐면, 중국말로, 옛날, 건강하라고, 그럴 때 생각하라고, 어른들한테 주는 거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아시나, 저렇게 아시나, 그거는 도자기만 잘 보면 되니까, 그거는 큰 일은 없는데, 아무튼 테토고 보세요, 요거. 이 밑에 굽도 있잖아요.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 보이나? 여기 있잖아요. 이게 테토도 이 야무지를 깨끗하게 그 칼로, 대칼로 깨끗하게 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나? 아이고,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육아, 그러니까 도자기는 항상 내가 하잖아요. 웬만한 비싼 거는 직접 고시와서 사셔야 한다고. 그냥 내가 하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것은 자기가 맞는 거 살 수 있지만은, 진짜 직접 육안을 보는 게 그 사람한테는 최고 손에 안 본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요거는 응찰자가 없으면 내리고 오늘 유튜브 경매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내일은 쉬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뵐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